네, 안녕하세요. 섬타 다신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좀 축하할 일이 있어서 영상을 한번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 어미사님이 자동차 진단 평가사를 취득하게 됐어요. 자, 박수!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요, 자동차 진단 평가사에서 한번 이야기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게스트는 우리 썸카의 엄기룡 이사님입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썸카의 엄기룡 이사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제일 브레인입니다. 예. 이런 말 하면 별로 좀 안 좋아하시는데, 고려대 출신의 정말 브레인 역할을 맡고 계셔주시고, 저희 썸카 최초로 자동차 진단평가사를 또 취득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동차 진단평가사가 뭔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한번 이야기 해주실래요? 우리 저 브레인은 아니고요.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사실 제 출신 대학을 잊고 산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직 자동차 진단평가사를 최종적으로 취득을 한 건 아니지만, 일단 실기시험이 남아있고 필기시험만 먼저 가채점을 통해서 합격을 한 상태입니다. 가장 먼저 자동차 진단평가사가 뭐냐, 요점을 말씀드리면 중고 자동차의 정확한 가치 산정이 가장 주된 목표이고, 그 가치 산정이라 함은 바로 가격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통해서 중고차 유통시장의 발전,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자격증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이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중고차 유통시장에 있어서 투명한 유통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고, 자동차의 정확한 성능 상태를 진단해서 정확하게 가격을 평가를 하고, 그러면은 네. 차를 딱 중고차를 보게 되면은 네. 이 차가 얼마에 지금 거래되고 있다. 네. 그 다음에 이 차가 뭐 사고차인지 유사고차인지 네. 가치가 얼마든지 딱 진단해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네. 실제로 진단평가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 표준 가격이라고 용어가 있어요. 1년에 2만 킬로 정도 뛴 차량, 그리고 정기검사를 잘 받고 꾸준히 잘 받고 외관 관리 상태가 우수한 차량, 이 이제 표준 차량이 됩니다. 그 표준 차량의 기준 가격이 있고 거기서 외판의 스크래치, 뭐 성능의 이상 유무, 사고 유무에 따라서 가치를 점점 떨어뜨려서 최종적으로 가격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죠. 진단평가사를 땄어요. 네. 따게 되면 향후 진로가 어떻게 되죠? 향후 진로는 뭐 크게 세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 중고차 매매업을 할 수 있고요, 수출 나가는 자동차를 점검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보험회사에서 중고차 가치를 산정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장에서 또 직원으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취득하셔서 준비해 보시는 것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여라도 학생인데 내가 자동차를 좋아해서 자동차 관련된 전문 자격증이 있나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 시험이 어려웠나요? 뭐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접해보지 않은 분야는 항상 어렵습니다. 저도 이 시험을 그래도 준비를 꽤 오랫동안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수월할 수 있었던 부분은 경매 대행도 하고 또 제 상품차를 매입을 하기도 하고 하는 과정들을 몇 년 동안 하면서 실무에서 쌓였던 경험이 사실 크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진단평가사를 취득을 하셨고 지금 현재 또 매매업에 계시고, 앞으로의 방향이나 뭐 계획 같은 건 어떻게 되세요? 저희 썸카는 여러 군데의 경매장과 제휴가 되어 있고, 그 중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AJ 셀카 옥션,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 옥션이 있습니다. 거기서 출품 리스트를 받아서 저희가 고객님께 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차를 골라주시면 저희가 확실한 검차, 성능 상태, 컨디션 보고 드리고 어느 가격까지 입찰을 할 것인가 상호 합의하에 결정이 된다면 제가 직접 나가서 검차를 하고 성능 상태는 어떤지 동영상과 사진으로 보고 드린 후에 실시간 경쟁 입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조사와 이제 고객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로 내가 차량을 구입하고 싶다, 자동차를 좀 더 저렴하게 사고 싶다 라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경매 프로세스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썸타다 진대표 엄기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